LG화학이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분사에 따른 LG 에너지 솔루션의 빈자리는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배터리 소재 산업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보도에 왕성호 기자입니다. LG화학이 ESG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최고 경영자는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3대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전지소재, 친환경 사업, 혁신 신약 등 3대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2025년까지 ESG에 기반한 비즈니스에 1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수준은 매출과 영업이익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부터 전략과 투자 등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사에 따른 빈자리는 배터리 소재 사업으로 낙점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시장이 올해 39조 원에서 2026년 100조 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분야에서 1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LG화학은 전지 소재 부분에 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올해 12월 구미 공장 착공을 통해 양극재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 양극재의 재료인 메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합작법인 설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소재와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소재 사업에는 2025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성장에 대응해 국내외 원료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소재 시장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생명과학사업본부는 2030년까지 혁신 신약을 2개 이상 보유한 글로벌 신약 회사로 도약해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신약 사업에만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개발 단계에 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도 올해 11개에서 2025년 17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 부회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업 공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빠르면 연내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상장이 되더라도 LG화학이 지분 70%에서 80% 이상을 보유해 주주가치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사 이래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된 LG화학. 배터리 소재 사업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왕성호입니다.